저 이제 2호선 목골역 나왔는데요. 3번 출구거든요. 야,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 대현 DIL 1단지 나오네. 펜스 거치고 나면 진짜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육세권이네 진짜 1단지는. 너무 좋겠다. 지금 여기 온 이유가요, 오늘 제가 지인한테 대현 포르지오 컬라센트 거기에 집들이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이 목골역에서 컬라센트까지 도보로 가면 한 10분 남짓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길로 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그 길을 안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목골역 3번 출구에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쪽으로. 클라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기 목골역 1번 출구가 더 가깝겠네요. 1번 출구로 나가야겠네요, 클라센트 입주민들은. 네, 그리고 여기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1번 출구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지금 보니까 병원들이 꽤나 많네요. 은근히 병원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직진으로 가고 있고요. 한 칸 더 가서 저기 차 들어가는 저기서 아마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거예요. 포르지오 클라센터로 가려면 이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갈 때 이 길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차 다니는 이쪽 길로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쪽으로 바로 펜스 쳐져 있는데, 이 옆쪽은 대현 DIL이죠. 1단지라서 네, 평지 라인에 있습니다. 대현 DIL이 사실 전체로 놓고 보면 고바위도 많이 끼고 있고 위쪽에는 상당히 고바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평지 라인입니다. 네, 아파트 건설 현장 근처에는 꼭 저런 거 붙어 있죠. 소음, 진동, 분진, 롯데건설 책임져라. 저게 이제 사실 뭘 진짜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좀 물려달라, 위로금을 좀 다오, 저런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쪽 옆쪽으로는 라인에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 좀 많네요. 이제 4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것도, 여기 매매도 있네. 여기 단독주택에도 시끄러워 못 살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제 가나다동에서 요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동성 하이타운입니다. 여기 플랜카드 붙여놨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통과라고 경축 해놨거든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사업시행 인가 통과했네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요, 사실 이런 소규모 단지에서 조금 재건축을 간소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재건축 그 조합 만들 때 앞에 뭐 그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고요. 그래서 조합 만들기가 쉽고, 그 다음에 원래라면 사업시행 인가 받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재건축을 할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대 내부에 보니까 아직 사람이 살고 있고 불이 켜져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런 거 나중에 이제 이주 기간을 주면서 이주를 하고 나서야 이제 저거 허물 겁니다. 허물고 뭐 40몇 층짜리 두산 이브더 제니스 아파트로, 네, 주상복합이죠. 두 개동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바로 옆에 대현 DIL인데, 대현 DIL 바로 옆에 두 동짜리 두산 이브더 제니스 40층대 고층 아파트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현 DIL에서 뭐 1단지에 있는 도로 라인에 접해 있는 건물들, 쪽이 남동향 세대들은 이제 들어왔을 때 조망 간섭 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0몇 층?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40몇 층이니까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동쪽으로 보면 이제 광안대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하고 멀리 광안대교가 뭐 어쩌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있어 보면은 이제 저기 두산 이브더 제니스 또 생긴다 이러면서 또 소식을 알릴 것 같고요. 이제 저는 대현 DIL 옆쪽으로 지나가지고 대현 포르지오 클라센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골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갈 때 이쪽 길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좀 나와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오르막이 좀 있고요. 직선거리는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오르막을 좀 걸어야 됩니다. 사실 클라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아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걸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보니까 오르막을 좀 걸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네요. 근데 지금 도로가 조금 뭐 엉성하거든요. 도로가 좀 엉성한데 이거 나중에 펜스 거치고 재개발 아파트 대현 DIL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길도 엄청 깔끔해질 겁니다. 아, 곳곳에 다 붙여놨네.
롯데건설은 공사 중단하라. 롯데건설은 피해 해결하라. 근데 여기 대연 DIL이 롯데하고 현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이거든요. 근데 현대한테는 뭘 안 하고 롯데한테만 다들 붙여놨네. 아까 전에도 그렇고. 저 높이 보이는 게 이제 대연 중학교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대연 프로지오 컬러센터입니다. 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잠깐만, 지도를 봐야겠다. 도보로 가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긴 맞구나. 그냥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긴 맞습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는, 아, 장난 아닌데. 일단 사람들이 막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여기는. 아이고, 오늘 집들이라서 또 와인 한 병 선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맛있는 화이트 와인인데요, 실링아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광안리에도 있고 한데, 요거 한 병 갖고 가고 있어요. 아, 여기 이어지네. 예, 이런 급격한 오르막을 일단 올라오니까요, 이쪽 길이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아, 여기 새로 닦아놨거든요, 도로를. 아, 이쪽으로 바로 이어지는구나. 그 대형 프로지오 컬러센터 같은 경우도 재개발 아파트잖아요. 이 재개발 아파트가 이제 작년에 입주하고 나서 아직 입주 1년차가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깨끗하죠. 이 도로도 옛날에는 진짜 저런 모습이었을 거거든요. 뭐 저런 모습이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연 DIL 지금 앞에 보이는 펜스 쳐놓은 것도 다 짓고, 그 다음에 펜스 걷고 도로 정비하고 하면은 이제 여기도 당연히 도로 깨끗하게 해주겠죠. 여기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게 또 재개발의 그 공공성 순 기능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나중에 이쪽이 어떻게 정비될 것인가 그거를 상상해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제가 뭐 아까 전에 그 가로주택 정비 그것도 한번 이야기하고 온다고 조금 뭐 시간은 안 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요. 근데 다만 오르막길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하철에서 뭐 장을 봐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온다,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고 온다, 유모차를 끈다,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걷기에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젊은 사람이, 신체 건강한 사람이 걷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아까 전에 동성 하이타운 있잖아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말하면서 뭐 조망이 뭐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서 보면 조금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앞에 현대 아파트가 좀 가리고 있긴 한데, 저 멀리로 보면은 마린시티의 제니스 아파트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이는 게 고층 건물이 남천동의 엑슬로 타워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로 마린시티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광안대교 방향은 이제 현대 아파트가 가리고 있는데, 동성 아이타운은 요 밑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 방향으로 본다면은 바다도 좀 보이지 않을까, 고층으로 가면. 뭐 그런 생각이 예상입니다, 예상. 예, 조금 드네요. 자, 이제 컬러센터 다 왔고요. 여기는 옛날에 제가 사전 점검할 때 그때 한번 방문했었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입주를 다 마치고 이렇게 완벽해진 모습을 보니까 진짜 깔끔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진짜 옛날에 재개발되기 전에 엉망이었을 텐데 지금 이 길이 아마 이 107동으로 들어가는 길 같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경사 때문에 옹벽을 쳐야 되는데, 이런 옹벽마저도, 와, 이 돌이 몇 개입니까 이거? 진짜 돌 많이 썼겠네. 돌을 세워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잘 만들어 놓았고요. 뭐 깨끗합니다, 진짜로. 다시 돌아서서 밑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저쪽에도 차가 다닐진 모르겠는데 차 다니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위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거의 보니까 회차하는 기능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연 DIL 그 옆쪽으로 이제 도로가 만약에 뚫린다면 그거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도로 계획이 나와 있을 건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은 못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클라센터도 이게 언덕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이 아파트도 이제 나중에 고바이라고 좀 까였었거든요. 뭐 안에 들어가면 고바이 느낌 안 나지만 여기 보시면 또 경사가 옆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연 프로지오 컬러센터가 그래도 이 대연동 재개발이 입지에서 나름 그래도 가성비 아파트인 것 같아요. 향후에
대연 3, 우암 1, 2, 뭐 대연 8, 간만 1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이 근처로 그런 거 다 개발되고 나면 여기가 뭐 거의 뭐 뉴타운의 중심지급은 되죠. 대연 3하고 딱 붙어 있고, 그리고 프루지오라는 일군 브랜드, 네 브랜드 좋고요, 세대수 좋고요. 이쪽 길로도 이렇게 나오시네. 이렇게 나와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로 가나봐요.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된다만 저는 그냥 저 앞으로 문주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평탄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높이 지대를 형성했어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완전 성벽, 옹벽을 구축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단지를 평탄화 시킨 거죠. 그래서 단지 외곽에서 이렇게 걸을 때는 네,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습니다. 으아,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용호동 W 방면도 보이고요. 네, 이제 문주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저 할머니는 지금 거꾸로 걷기를 하고 계셔갖고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면서 마주보고 걸어가고 있네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 아, 문주 멋지다. 아, 이제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아직까지 저기 불은 안 켰네요. 저기 불 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또 애들 키우는 집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저렇게 노란색 봉고, 학원 촬영 같은 것도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슬 와가지고 애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문주 자체는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네, 아파트 상품성 자체로는 뭐 너무 좋고요. 그 사전 점검 때 모습을 기억을 할 수가 없네요. 아, 너무 깨끗하게 잘 지어졌다. 그때는 조금 어수선했는데 차량 출입구에 좌회전 우회전 다 되고 진입하기도 쉽습니다. 뭐 다른데 간섭되는 것도 없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도 쉽고요. 막힘없이 쭉 들어가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안 들어가면 여기 원형교차로를 통해서 폐차해서 나갈 수 있고. 와, 이제 도착을 했고요. 저 앞에는 이제 헬스장도 보이고 있어요. 커뮤니티, 아니 커뮤니티 벌써 열었네. 아니 이 신축 아파트가 사실은 헬스장 같은 저런 커뮤니티 열려면요 한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입주 1년차가 아직 안 됐는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열었네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골프백 가지고 가시는 거 보니까 골프장도 열었고 헬스장도 다 열었나 봐요. 이야, 좋네. 그 사전 점검 이후에 이제 뭐 입주를 위한 이 준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입주자 예정 협의회 이런 데서 일을 좀 잘했나 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 누군가를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좀 기다리겠습니다.